위협까지 미쳤습니다. 태국과 베트남, 라오스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이 심각한 가뭄에 직면했습니다. 바싹 말라버린 작물들을 소들이 뜯어먹고 있습니다. 농사를 망친 농민은 답답함을 토로하는데요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기까지 찾아오면서 주요 하천이 모두 메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. 댐 수문을 개방하기로 한 건데요. 같은 강의 물을 마시는 인연인 만큼 해가를 돕겠다는 건데 평소에는 영토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주변 국가들과 이번 계기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게 될지 주목됩니다.